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사라. 지금 안 사면 후회하실 거다. 그 지스타 때 진짜 950% 사신 분들은 아, 굉장히 잘 사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2년 만입니다. 드디어 삼성에서 새로운 SSD가 나왔습니다. 990 프로. 그냥 SSD가 아니죠. 플래그십. 삼성의 소비자용 SSD 중에서는 가장 프리미엄 라인업인 프로 라인업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NVMe를 사용을 하는, 요즘엔 SATA 프로 라인업이 안 나오죠? 에보랑 크보로 바뀐 지가 좀 됐으니까 프로 라인업의 유일한 이제 탑이라고 봐야죠. 980 프로에 이어가지고 990 프로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출시된 지는 좀 됐어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게 조금 걸렸을 뿐이죠. 지스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스타에서 삼성 부스에서 이990 프로에 대해서 막 강연을 했었어요. 제가 그 강연을 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이 과연 2년 동안 이를 갈고 만든 SSD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기로는 전성비가 향상이 많이 됐다. 일반적인 연속 읽기 쓰기 속도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뭐 쉽게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에서는 뭐 4K 속도가 빨라졌다 막 이런 얘기들을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 4K 속도가 빨라지는 게 게임의 로딩 속도라든지 실사용 체감 속도에서 차이가 나게 하는 주 원인이기도 하고요. 여튼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테스트를 했고 그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바뀐 980 프로에서 990 프로는 뭐가 바뀌었는가? 980 프로가 그때 출시될 때 얘기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970 프로는 MLC를 쓰는데 980 프로는 프로 라인업인데 3D TLC로 바뀌어가지고 뭐 TLC로 바뀌었니 뭐니 연속 쓰기 속도가 확보가 안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근데 사실상 980 프로가 나오고 나서 그냥 일반 TLC가 아니고 3D, 그러니까 적층형 TLC이기 때문에 MLC급 이상의 속도를 그 당시에 보여줬었는데, 물론 연속 쓰기 속도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속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요즘 시대에 그 연속 쓰기 속도가 어느 이상 계속 유지되는 건 솔직히 저는 엄청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반적으로 이제 포텐 터지는 속도가 높은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는 980 프로가 이겼다고 봐야겠죠. 일단 그 당시 970 프로에서 980 프로 넘어갈 때는 PC 익스프레스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3.0에서 4.0으로 변경이 됐었죠. 그리고 990 프로가 출시되기 이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있어요. 인텔이라든지 AMD라든지 당연히 저장 장치를 사용하려면 본체가 되는 그 회사들에서 지원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PC 익스프레스 5.0 시스템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3.0에서 4.0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꽤나 걸렸는데 4.0에서 5.0 올라가는 데는 진짜 무슨 1, 2년 만에 갑자기 확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삼성의 990 프로도 출시될 때쯤 그래도 PC 익스프레스 5.0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막 나오니까 5.0을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출시 자체는 PC 익스프레스 4.0 그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는가? 핵심이라고 해야겠죠? 낸드가 바뀌었습니다. 낸드가 128단 3D TLC 낸드에서 176단 3D TLC 낸드로 단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 정도 단이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지금 SSD 시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낸드를 사용한 SSD의 성능 자체는 다 3D TLC 이제 요즘엔 쓰지 않습니까? MLC 안 써요. 단을 누가 더 잘 쌓느냐? 그걸로 인해서 속도 차이가 난다. 물론 그 안에 뭐 컨트롤러 최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이 랜드의 단수다. 근데 이 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물론 단수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TBW라든지 보증 연도라든지 뭐 이런 게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바뀐 건 없이 980 프로랑 동일하게 일단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 바뀌고 컨트롤러 바뀐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이 과연 실제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바로 벤치마크 결과로 넘어가면은 가장 대중적인 테스트인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에서 두 SSD 다 솔직히 최상급 SSD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SD에 모드가 있습니다. 이 메디션이라는 삼성에서 지원하는 유틸리티를 설치를 하면은 파워 모드 자체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기본 모드 말고 풀 퍼포먼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드를 사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속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 980 프로, 990 프로 둘 다 지원하는 기능이라서 둘 다 하고 테스트한 결과치를 보시면은 980 프로 같은 경우
경우는 풀 퍼포먼스 모드랑 아닌 거랑 차이가 소폭 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엄청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900 프로도 풀 퍼포먼스랑 아닌 거랑 차이가 소폭 나는 걸 보면 크리스탈 디스크마크에서는 스탠다드와 풀 퍼포먼스에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고, MB 스토리지 유틸리티에서 테스트한 거는 연속 읽기 쓰기 속도 말고 랜덤, 그러니까 4K 부분에서 읽기 쓰기 속도를 혼합을 해가지고 QDEV에 따른 속도와 레이턴시를 표기를 했고요. 여기서 레이턴시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980이 기본 옵션하고 풀 두 개의 성능 차이가 없게 측정이 됐고요. 990 같은 경우는 980에 비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풀 퍼포먼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성능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이턴시 QDEV 64에서 특히 엄청나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거 말고 속도 부분도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980 프로 같은 경우는 보통이나 풀이나 속도 부분에서도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990 같은 경우는 일반 옵션에서도 성능 부분에서 꽤나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풀을 땡겼을 때 아 진짜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특히 QDEV 64 레이턴시 부분도 그랬는데 속도 부분에서 이 QDEV 64에서 진짜 엄청나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보통 근데 이 두 개의 성능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성능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테스트를 진행한 부분은 나레온 30 테스트입니다. 연속 쓰기, 캐시 그리고 온도 부분을 이 테스트로 측정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와 980 프로하고 990 프로 성능 차이가 확 벌어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 캐싱 구간에서의 연속 쓰기 속도입니다. 캐싱 구간에서 990 프로 같은 경우는 5700MB/s가 나왔고 980 프로 같은 경우는 4200MB/s가 나왔습니다. 물론 캐싱 구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 조금 더 넘는 구간에서 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캐싱 구간은 대략 100GB 조금 넘는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읽기 테스트가 아니고 쓰기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속 쓰기를 100기가 이상을 때려박는 일이 서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서야 그렇게 박을 일이 잘 없습니다. 아 물론 영상 저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영상 한번 촬영을 했을 때 뭐 200기가 300기가 이렇게 되는 거를 한 번에 다른 SSD에서 여기로 옮길 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촬영에 들어가는 저장장치 있잖아요. 그 저장장치들이 진짜 빨라봤자 NVMe 거 사용을 하는데 1기가였나? 밖에 안 나와요. 1기 속도가 뭐 보통 막 쓴다고 해봤자 SATA SSD 뭐 500메가 이 정도 수준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초당 6기가 수준을 100기가 이상 쓰기 작업을 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만일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캐싱 구간 자체에서도 990 프로가 980 프로에 비해서 조금 더 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캐싱 구간이 지난 이후에는 엄청난 속도 차이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벤치 프로그램 내에서 나오는 성능 격차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게임을 하는 유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하는 유저들이 뭐 SSD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로딩 속도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성능을 알려드리면 일단 게임은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호라이즌 제로던 이 두 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성능 격차는 두 게임 모두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980, 990 기본 옵션이랑 풀 퍼포먼스 4개 전부에서 성능 격차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뭐 벤치 5차라고 봐도 될 수준 정도로 그냥 측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테스트한 게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아까 벤치마크 했을 때 뭐 렌더 액세스 부분에서 레이턴시도 빠르고 성능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건 맞지만 이 두 개 게임에서는 큰 차이가 일단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희소식이라고 하면 희소식일 수가 있는 게 내년부터 이제 그게 나오죠.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게임이 나옵니다. 다이렉트 스토리지 제가 옛날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픽카드 메모리에서 이 저장장치에 직접 액세스를 해가지고 그 파일을 받아와가지고 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병목이 생기는 그러니까 저장장치가 아무리 빨라도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로딩을 담당하는 다른 부분에서의 병목 뭐 CPU 같은데 이런데 병목이 생겨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게임들은 그런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훨씬
등 업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저장장치의 온전한 성능을 그대로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시되는 그런 게임들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적인 부분은 요런데 최신 SSD들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능적인 부분이 그렇게 늘었는데 사실상 SSD 자체가 부피가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발열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열 부분 그리고 그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이 생겨서 실질적인 성능 부분에서 저하가 생기는 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실사용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테스트를 진행을 했죠. 일단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그리고 나리온 더티 테스트 둘 다에서 진행을 했고 이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테스트에서는 980 프로랑 905 프로 모두 풀 퍼포먼스 성능을 더 뽐낼 수 있는 이 모드에서 당연히 뭐 전력도 더 끌어쓰겠죠. 이 모드에서도 팬을 달았을 때랑 안 달았을 때랑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구간에서는 온도로 인한 스로틀링은 안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연속 쓰기를 오래 하는 나레온 더티 테스트에서도 성능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990 프로만 그렇고 980 프로 같은 경우는 성능 저하가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온도를 봤을 때 방열판이나 방열판에 팬까지 달아줬을 때는 큰 온도 상승이 없었지만 방열판을 쓰지 않으면 테스트를 한 번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80도 수준의 온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방열판을 쓰지 않았을 때는 장기간 동안 빡세게 굴리면 스로틀링이 생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스탠다드 모드랑 풀 퍼포먼스 모드랑 온도 격차가 많이 나는가? 결론으로 따지면은 두 모드 온도 차이가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성능은 풀 퍼포먼스가 더 성능이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지션 프로그램을 까셔가지고 풀 퍼포먼스로 두고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쿨링에 따른 성능 차이는 나리온 더티 테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오래 사용을 했을 때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게이밍 같은 수준의 부하가 아닌 작업 진짜 연속 읽기나 연속 쓰기 작업을 뭐 기가 단위로 작업을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근데 솔직히 실제 게임을 했을 때는 그 정도 읽기 쓰기를 절대 하지 않고요. 제가 영상 편집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싱하는 초반에 잠깐 끌어쓰는 경우가 있고 기가 단위로 계속 디스크를 읽기 작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쓰기 작업은 더더욱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SSD를 구매하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쿨링을 안 하는 걸로 인해서 성능적으로 저하가 된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쿨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SSD 전용 쿨러 달아서 쓰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방열판만 달고 써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은 이렇게 나왔는데 성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여러분 굉장히 따지죠. 지금 990 프로 출시한 거는 1테라, 2테라 모델만 출시를 했고요. 2테라 모델은 48만원, 1테라 모델은 25만원 근처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작인 980 프로의 가격은 2테라 모델 같은 경우는 34만원 그리고 1테라 모델 같은 경우는 18만원 근처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모델 모두 약 가격이 한 4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능이 마음에 든다면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지불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아 나는 그래도 가격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980 프로 구매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스타에서 강연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를 드린 게 있어요. 지스타에서 990 프로 할인 행사를 했었습니다. 가격이 얼마에 나왔었냐? 지금 말씀드린 980 프로 가격 수준으로 990 프로를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사라. 지금 안 사면 후회하실 거다. 지금 이 가격 진짜 다시 올려면은 적어도 반년은 기다리셔야 될 거다. 그 정도로 진짜 굉장한 할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스타 때 진짜 990 프로 사신 분들은 아 굉장히 잘 사신 겁니다. 그래서 990 프로 이 이후 모델 더 없는 거냐 뭐 4테라 모델 출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2023년 출시한다고 하고 조금 특이한 거는 500기가나 250기가 모델은 출시를 하진 않았어요. 이번 990 프로 출시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PCI 익스프레스 5.0 폼팩터로 SSD를 최초로 한번 써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이 약간 그 길을 먼저 개척할까 싶었는데 4.0으로 나온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PCI 익스프레스 5.0 라인업이 나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삼성에서 나오는 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고 아 근데 어차피 실질적인 성능이 5.0의 대역폭을 다 뽑을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면은 그냥 4.0으로 출시하자라고 삼성 측에서는 생각해서 출시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 이상 성능이 나오는 뭐 SSD들이 출시가 된다면은 5.0 폼팩터로 출시가 되겠죠.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그런 게임들이 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PC에서도 이런 빠른 SSD 속도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게. 그럼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그냥 플스에다가 지금 박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는데, 플스에 장착을 했을 때 과연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건 나중에 제가 추가로 개인 컨텐츠로 해보도록 하고.